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주겠어요?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저녁에 네트워킹 파티라도 오시면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지만, 하지만 많이 이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역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금융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밖에 계신 분들이 금융 쪽을 접하실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솔직히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크립토 어답션 바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금융사들의 크립토 도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와의 세션은 조금 더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까 김덕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점심시간 이후가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최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금융권에서 오셨으니까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금융 쪽에서 볼때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관이라고 간단히 부를 텐데, 기관이 우리가 기관 얘기는 많이 해요. 뭐 개미대 기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기관이 뭔지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실 분,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없이군요. 솔직히 이 시간에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주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좀 따분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왜이 기관이 기관의 요소가 크립토 시장에 중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2021년 5월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골드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네, 기관은 설명하실 수 없어도 골드만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토록 유명한 금융기관인데,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거래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놀라죠. 이때는 굉장히 크립토 제2의 부유시장이었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많은 또 금융사들 그리고 모든 뉴스가 크립토를 커버할 때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드디어 금융권이 크립토에 관심을 갖나 보다, 이렇게 그 많이들 해석을 또 하시고 기대를 하셨죠. 하지만 이 뉴스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솔직히 금융권에서는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벌써 골드만은, 그때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하락 시장이었죠. 그때 이제 크립토 트레이딩 데스크를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심을 품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이 골드만에 대해서인데, 솔직히 웬만한 글로벌 금융사들은 벌써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닫게 되죠.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다시 크립토 제2의 불마켓을 기반으로 다시 크립토 트레이딩 데스크를 연다고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첫 번째 크립토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권들의 이제 크립토 시장의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또 이제 첫 번째로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 굉장히 호황하고 있는 그 이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들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그 구조일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제가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달러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3 trillion dollars. 이것이 의미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103조 달러죠. 103조 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뭐 13만 조 정도 되겠네요. 네, 솔직히 저희가 가늠하기에는 솔직히 엄청난 숫자죠. 이것이 전 세계 자산 운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103 trillion dollars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포션은 61 trillion dollars입니다. 그래서 거의 60%이죠. 자, 뭐 리테일 쪽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61 trillion dollars를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금융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도 언제 이 금융권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기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관 투자자, 제가 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기관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인들의 돈이나 기관들의 돈을 모아서 그걸 운용해주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이라고 그러죠? Foundation Endowment.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가 된 게 이제 뭐 국부 펀드, Sovereign Wealth Fund라는 그 나라의 부를 축적해 가면서, 특히나 이제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 축적해 놓은 자산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펀드들도 생겨났고요. 자, 그러니까 기관들의 습성이 이런 분야에 있다고 하면은 그 어느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금 풀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가입해 있는 개개인들을 위해서 이 자산을 돌려서 나중에 그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 가입자들이 은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시기는 측정할 수 있기에 시간의 흐름을, 그다음에 투자의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다우먼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인 경우도 있고,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재단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운영한 자산은 한 50조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투자들이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기네 시장 안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로 채권, 안전하게 채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식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투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그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diversification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대차 투자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국내 자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 페이아웃해야 되는 그런 화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화폐들도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뭐냐면 그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할 때마다 환거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투자 폴폴리오 밸런스를 다양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운용사들을 고용을 해서 자선 운용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네 그 기관 내에 직접 투자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관들의 습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이 기관들이 진입을 할까 아니면 고려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이 지루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하신다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이런 콘텍스트 안에서 기관들이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에서 가져온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걸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걸 포함한 건 아닌데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골드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루나, 테라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파이낸셜 타임스, 모든 세계의 금융업을 다루는 그런 미디어 채널들에서 다 이제 그 크립토의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아까 기관 투자나 금융업에서는 솔직히 이런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이건 말고도 더 있지만 예전 뭐 1920년대 뭐 40년대 뭐 70년대 들어가서 다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뭐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여기서 당연히 한국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입었었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얻었었죠.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보스턴에서 그 본사가 있는 보스턴에서 일을 하면서 기획실에 있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굉장히 그 폭락하는 이런 그 신흥 시장들의 화폐들을 보면서 이때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은 금융사들이 또 그렇게 그런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지만 투자를 했던 데는 굉장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으로 발생된 이 사태로 저희 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솔직히 아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여기 당연히 좀 이제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가장 건전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수차례의 금융 그 전 세계에 있는 위기를 넘겨왔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그 어떤 한 사태로 쉽게 물러서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또 위기 그런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하나하나 더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그 금융업의 그 금융권에서의 크립토 시장의 접근은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1933년 글래스걸 액트를 통해서 일반 은행과 투자 은행
은행이 다시 이 분리가 됩니다. 투자 그 일반 은행들의 그런 자산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랬던 게 1999년 다시 이제 그 은행권이 은행권의 그 사업이 조금 더 분산화돼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니버설 뱅크들이 생겨났고 굉장히 몸집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금융회사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에는 일반 은행업, 투자업, 자산운용업, 증권업 등등등 뭐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고 특성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크립토 시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아마 이 네 가지일 텐데 주로 첫 번째 세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Wealth Management Service,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자들, 저는 아니지만 혹시 여기에 어떤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부자분들을 상대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을 관리를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Trading and Research, 이거는 이제 거래, 그 금융 상품을 거래하고 네, 그 다음에 리서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Custody and Settlement는 이제 보관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수탁이라고 하죠. 수탁업이고 마지막 자산 운용은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조금 더 다르게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다른 이 첫 번째 세 카테고리와는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사례를 볼 것들은 이 영역에서 어떤 금융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겐 스탠리 다 들어보셨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클라이언트들한테 세계 비트코인 펀드의 투자를 허용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서 주저했던 것과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펀드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크립토 전문 자산 운용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FS 인베스트먼트 NY 디그라는 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펀드를 조성해서 웨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달러로 2밀리언 달러 넘는 토를 넷 웰스가 있는 고객들한테만 투자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토를 넷 웰스의 2.5%까지만 한도를 줘서 투자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모겐 스탠리가 행보를 보였죠. 웰스 팔고 웰스 팔고도 미국의 가장 큰 5위 안에 드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시브 비트코인 펀드 그리고 3호 펀드인데 패시브하게 운영이 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는 액티브랑 반대입니다. 그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행보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FS 인베스트먼트와 NY 디그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시티. 시티가 아마 그 세 번째로 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비즈니스 안에 사업부 안에 디지털 자산 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JP모겐 체이스 이쪽도 다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은행,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다섯 개의 크립토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죠. 모든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사업부 안에 있는 고객들한테 이걸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밑에 써 있는 저런 펀드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프라이빗한 패시브 펀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또한 그 NYDIG라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JP몰겐은 좀 굉장히 인트레스팅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그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익스포즈를 주기 위해서만 하는 행보와는 좀 다른 행보들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진작부터 JP모겐 제이스는 ONX 디지털 애셋 네트워크라는 이런 좀 그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 그룹 안에서 그 크립토 관련된 사업을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을 그 선보이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기에 회장님이신 다이먼 회장님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러한 행보가 있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오넥스 그룹 그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링크라는 은행들 간의 그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기서 정말 하려고 하는 거는 오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그런 스위프트나 은행들 간에 거래하는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은행들끼리 서로 결제하고 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뭐 그것이 뭐 그 FX라든지 이런 외환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short-term fixed income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JP 모겐 코인, 그다음 ONX 코인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코인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그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과 행보는 좀 다르게 다른 은행들과 좀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그 2021년 7월에 처음 그 비트코인 선물을 일정 고객들을 위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고 여기 이 거래는 그 CME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DRW라는 전통적인 금융 회사가 설립한 크립토 전문 데스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립토 전문 리서치 센터도 만들고요. 아까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보셨듯이 그 시티 또한 이쪽 트레이딩 그 기관 투자자들 고객을 위해서 그 선물 거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2021년 7월이요. 최근에 2021년 5월 몇 주 안 됐죠? 노무라도 그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요. 여기도 CME와 그 DRW 컴블랜드가 인볼브돼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금융 회사들을 다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DBS도 크립토 시장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리테일 고객들을 위한 트레이딩 데스크까지도 고려를 했었지만 최근 특히나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싱가포르의 그런 규제 그 강화 때문에 리테일 쪽은 조금 더 미루기로 하고 하지만 기관들 아니면은 그 하이네트워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에서는 이 트레이딩 데스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DBS에서 발표한 것 중에 그 본인 그 DBS 안에 있는 크립토 자산은 한 1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이네트워스의
하이넷 그렇죠. 그 웨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비즈니스 안에서의 고객들, 하이넷 웨스트 고객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리 앤 세들먼 쪽으로는 이쪽도 좀 흥미로운 게 주로 금융시장 쪽에서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쪽은 그 증권 쪽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라든지 커스리나 그 이 세틀맨 쪽은 좀 더 느리게 그리고 또 굉장히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조직인 그런 성격들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니 멜론 커스리로는 두 번째로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죠. 여기서도 2021년 2월에 그 비트코인을 보고 수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그것도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할 수 있게끔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그 수탁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대부분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이죠. 스테이 스트리트 아까 언급됐지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은행도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 스트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전자 외환 플랫폼인 커런엑스도 퓨어 디지털 런던에 있는 디지털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그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만 봐도 큰 금융 회사들은 다 크립토 시장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왔고 또 거기에서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해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외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생각을 나중에 좀 마지막 시간에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커스터디 세르먼 쪽에서도 US 뱅크라는 데에서도 커스터디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NYD라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또 흥미롭네요. 그 피델리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산 운용 쪽도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자산 운용사에서 이쪽 커스터디 앤 세틀먼트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사업부를 따로 독립시켜 만들어서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피델리티는. 그래서 2018년에 벌써 피디지털 디지털 에셋 서비스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에는 또 캐나다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획득을 합니다. 자, 그 자산 운용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피델리티는 2020년에 운용 쪽에서요. 그 와이즈 올진 비트코인 인덱스라는 펀드를 설립을 하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걸 넓혀간다고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을 이 401k retirement plan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은퇴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확정 지급 그 define benefit 있고 define contribution 있는데 확정 지급형 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운용하는 곳에서 어떤 펀드들의 이걸 그 자산을 allocate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게. 근데 피델리티가 그거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retirement 자산 자체가 이 자산 운용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2022년부터 그런 retirement savings plan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리밋은 이제 임플로이어, 그다음에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펀드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그걸 고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들이 직접 그 리밋을 정할 수 있고 하지만 맥시멈은 20%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죠. 지금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블랙록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아마 지금 자산 운용하는 규모가 $10 trillion 정도 US 달러 정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Circle이라는 그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그 업체에 대한 투자 라운드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전략적 투자로서 투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USDC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Circle과 같이 고려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은 아까 보신 그런 많은 행보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세그멘트별로 우선 그 이런 것들 그 어떤 그 금융사들의 크립토 시장에서의 행보들을 봤는데 굉장히 큰 데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고 엄청난 자본금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세팅을 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보를 지금까지 행보를 본다면은 그렇게 막 땅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아까 많은 행보들을 보면 2021년에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크립토 자산 운영되고 있는 자금의 사이즈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크립토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도 있겠죠. 크립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기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크립토 시장의 세컨 불 마켓을 통해서 더 많은 자산 운용사들, 더 많은 여기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하이네트워스라든지 이런 그 크립토 시장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VC들, VC 업계에서 33.빌리언을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5% 그 초를 그 VC 인베스트먼트의 5%인데.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그 높아진 그 투자 금액이죠. 이 업계에서는 2021년도에 VC 씬에서는 크립토 섹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중에서 어떤 서비스들이냐? 대부분 트레이딩 관련된 크립토 트레이딩, 크립토 투자, 그리고 크립토 거래. 그리고 뭐 거기에 대출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하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받은 밸류에이션은 일반 VC들이 받은 밸류에이션보다도 거의 141%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요. 그중 43개의 회사가 벌써 유니콘 스테레스가 된 상태로의 펀딩을 받습니다. 1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으로요. 자, 첫 번째 그 크립토 불마켓과는 다르게 이번에 두 번째는 확연한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관들이 이 크립토 거래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한 20%였던 게 리테일이 다미넨트였죠, 원래. 그것이 이제 뒤바뀝니다. 이제 이것이 70%로 바뀝니다.
이런 기관들이 더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그 저희가 지켜본 현상은 점점 더 그 일반 주식시장과 전 세계의 그 일반 자본시장과의 그런 코릴레이션이 높아집니다. 그 의미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매크로 현상들 그리고 그 펀딩의 비용 이라 부를 수 있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죠. 자, 그 제가 봤던 그런 금융사들의 행보에서 몇 가지 이걸 추론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파생 거래가 일어나면서는 그것이 이제 재밌는 것은 직접적인 크립토 자산의 거래보다는 파생 거래입니다. 그래서 크립토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웰스 매니지먼트 그 굉장히 그 부자 고객들을 위한 투자에 대한 허용도 그 크립토 펀드를 통해서 이제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도 그 금융사들이 직접 크립토를 가져갈 이유는 없는 부분이죠. 기존에 있던 크립토 쪽으로 자산을 돌리면 되니까요. 크립토 백드 랜딩 이것은 이제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이제 현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 이것 또한 뭐 현금의 거래고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책정 이런 것들만 선행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크립토를 다루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크립토 시장에 익스포저를 주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지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객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크립토에 대한 거래 시장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회사들도 이거를 그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 대상으로 고려하는 고객들은 기관이고 리테일 쪽은 아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규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뭐 우리가 그 비즈니스 세그먼트별로 나눈 부분들을 보셨지만 이것이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제 커스터리 영역으로 들어가고 자산 운용사에서도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금융업에서 생각했던 그런 세그먼트의 벽은 점점 더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계가 좀 더 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까 아마 그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보다는 벌써 기존의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와 협업 그리고 거기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결과로 상당히 많은 생각보다 예전보다 그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인재들이 서로의 영역에 그 스며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일반 금융권으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크립토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또 그 기존 금융업에 계셨던 분들이 크립토 업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이제 거래와 관련된 영역에 관해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거는 특히나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훨씬 더 강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 주로 대부분 기관 쪽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리테일 쪽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이 크립토 자산 그리고 이 업 자체가 글로벌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그 시사하는 바가 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단지 어느 한 기존에 있던 자산 중에 일부분만을 크립토로 크립토에 익스포저를 준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크립토 자산을 도입시키는 순간 크립토 시장의 환경이 기본에 있던 그 고객들의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립토 시장은 첫 번째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멈추질 않죠. 금융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그래도 쉴 수가 있어요. 딱 시간이 끝나면 트레이딩 시간이 끝나면 그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다시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그것이 24시간 그리고 그 매일매일 365일 돌아가는 그 순간 그 리스크를 계속해서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기존의 그런 그 리스크 프레임워크보다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투자 대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크립토를 대체 자산, 그 대체 투자 카테고리에 넣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선은 그 익스포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파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 간접 운용 자산, 간접 운용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트레이딩, 그다음에 랜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플레이어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솔루션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그 크립토 회사들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크립토 회사들과의 협업 그리고 또 그들을 발굴하는 일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점 더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재들을 기본 금융업에서 크립토 시장으로 데려올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기존 금융업에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있던 그런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냥 일부 그래도 어떤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건 많은 정보보다는 이런 고민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했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제가 오후에 계속 있을 테니까 들러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